정말 아름다운 기타 선율이었습니다. 네. 누가 들어도 정말 듣는 순간 제가 그냥 가을 남자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자, 오늘 있었어요. 예,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기타 제작자 문찬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아까 연주 정말 멋졌습니다. 아, 네.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 네. 그러면 하시는 일이요. 이 수제 기타, 그러니까 기타를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기타를 언제부터 만드신 거죠? 기타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가 예. 그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여 년 정도? 예. 예. 혹시 국내에 수제 기타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요? 저는 근데 기타는 보통 이렇게 그냥 악기점 가서 이렇게 쉽게 사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죠. 수제 기타가 있는지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예. 네.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클래식 네. 기타를 만드시는 분들도 조금 네. 예, 경기도 쪽에 좀 계시다고 얘기 들었고요. 네, 네. 서로 교류가 많이는 없다 보니까 예.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 그러니까 통기타라고 얘기하는 그 기타는 예. 사실은 뭐 만드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국내에는 예. 기타 제작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교류도 없을 만큼 예.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도 예, 그러시군요. 근데 기타 제작자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한 직업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10여 년 전부터 이제 기타를 제작하게 됐다 말씀 예.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그 특별히? 왜냐하면 예. 뭐 다른 전통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 뭐 이렇게 뭐 국가의 보호도 받고 뭐 지원도 있고 뭐 이런 이래서 이렇게 수제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기타 같은 경우는 사실 예. 워낙에 흔해서 예. 그러니까 기타 제작을 내 이래서 해야겠다 예.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대학 시절에 뭐 음악도 조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또 예, 무역업을 조금 하게 돼가지고 무역업이요? 예, 악기를 수입하는 무역업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 이제 예, 그러면서 다양한 악기들을 접하면서 예, 서로 소리들이 많이 다른 것들을 좀 느끼면서 예, 예. 한번 공부해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년 전에는 제가 사실 그 미국에 가서 기타를 먼저 배우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기타를 배웠다는 것이 기타 연주를 배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기타 제작? 기타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예. 그때가 한 몇 살 정도셨나요? 그때가 그러니까 2006년도니까요. 예. 예. 2006년이면은 예. 9년 전쯤. 예. 예. 네. 예. 이른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해서 또 미국으로 가신 예. 적도 있다고요? 그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는 가르쳐주는 것도 잘 없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통기타라는 게 미국에서 온 학교다 보니까 예, 보트에서 한번 배워보자는 생각도 들었고 해서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타를 아, 예. 기타 제작 학교가 예, 있습니다. 예, 미시건에 주에 보면은 네. 갤럽스쿨이라고 네. 예, 거기서 처음 이제 기타를 만드는 과정을 마쳤었습니다. 예.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게 기타 제작의 그 열의를 가지고 막 모여드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거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타를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같이 배웠던 친구들하고 연락해 보면 네. 전부 다 포기했더라고요. 예, 그게 쉽지가 않은 길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고, 에 반해서, 예, 나오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근데 그거, 그 지금 말씀은 이제 기타 제작을 배운 이후에 예? 유지하는 데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예. 배우는 단계는 어떻습니까? 배우는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친구분들도 뭐 예. 중간에 포기할 만큼 그것도 예. 어려운 과정이었나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교육받는 거니까 네네.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그러진 않은데, 예. 예, 아무래도 제가 해보니까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처음 나중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예. 네. 그 손재적으로 좀 있는 편이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돌아오신 곳이 이제 미국에서 예. 유학을 마치고 예. 이제 기타를 제작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돌아오신 곳이 이제 사천이에요. 예예. 뭐 어떻게 뭐 사천은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진주가 고향인데. 아, 진주가 예. 고향이시고. 예. 예.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게 조금 집중하고 싶어서 예. 예, 찾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먼 곳은 좀 가기는 거 좀 부담스럽고 해서 사천은 뭐 예, 진주하고 뭐 다른 도시라고 보기 힘드니까 네네. 예, 그쪽에서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해서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네.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기타 하나 만드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리시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네. 또 이제 뭐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아, 옵션이 또 따로 있군요. 예, 뭐
두 달에 한 대다, 석 달에 한 대 정도에서 1년에 한 다섯, 여섯 대 정도로 보시면 아. 맥시멈이 그 정도 채, 예, 많이. 아,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1년에 대여섯 대. 그렇죠. 왜냐하면 그 평범한 네. 악기를 만들 것 같으면 네. 굳이 뭐 수제 기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저 장면이 지금 현재 작업 공간이군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어, 굉장히 예.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굉장히 세밀한 작업으로 하고 계시군요. 그럼 지금까지 한 전체 몇 개 정도 만드셨나요? 지금까지 15대 정도. 15대 정도? 정도 예. 그러니까 아, 주문을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주문을 받는다기보다 제가 만들면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그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예. 미리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아. 만들면 제가 전화를 드리면 예, 예. 오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한 거죠. 아무래도 뮤지션들이 그런 이제 수제 기타가 이제 소리가 좋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예, 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직접 예. 쓰는 분도 계시고, 계시고 그다음, 수집가들도 계시나요 혹시? 예, 수집가들이 예. 사실은 뭐 뮤지션들 분들은 네. 이제 그게 그 자기 직업을 하기 위한 도구니까 네. 예. 예. 뭐 연주도 잘들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이제 가리진 않으시고 실제로는 예. 이거 수집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이렇게 갖고 싶어 하시고 예. 자기만의 기타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게 네, 네. 훨씬 강하신 것 같아요. 본인만의 네. 특별한 기타를 네,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되게 까다로운 옵션이 들어왔어요. 예, 예. 그 한 대 만들려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제작 기간 말씀하시죠. 예, 예 뭐 한 대. 석 달 정도는. 석 달. 예, 정도는. 한 대가 석 달이나 걸립니까? 예,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네네. 예,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그 선생님들, 제가 예.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1년, 2년씩 걸리는 악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대를 가지고 1년, 2년 계속 하진 않지만. 그렇군요. 그 제작 기간이라는 게 네네. 2년씩도 걸리고. 그러니까 나무 깎고 막, 아까 그렇죠. 보니까 재료부터 예. 막 처음부터 해서 예. 형 만들고, 그죠? 예. 예. 줄 입고, 뭔가 색칠하고, 이런... 뭐, 모든 과정에. 디테일하게요? 예. 그게 우리나라 상감기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예. 파내고, 맞춰줬던 채로 만들고. 아, 저희가 지금 그, 하시는 장소인데 자 보십시오. 네. 아,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예쁜 것도 굉장히 많네요. 다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네. 그 지역 사회다 보니까 예. 그 이렇게 처음에 제가 열었을 때 공방으로만 이용하고 예. 있을 때 지역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 뭐 편안하게 악기사가 사천에 없으니까 조금 편리를 좀. 그럼 나무 같은 것도 직접 고르시는 작업도 다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저거 나무를 고르고요. 그 제가 나무를 구입을 대부분 이제 뭐 거의 뭐 100% 수입 제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예, 제가 받은 것 중에서 고르면 한 80% 정도 예, 사용이 가능한 정도 수준이고요. 예. 네. 예, 나머지는 그쪽에서 선별해서 보내주는데도. 예, 제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에. 저 일렉 기타도 지금 만드시네요? 만드는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요즘에 이제 기타를 연주하시고 취미 활동하시는 분이 예. 많으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리 부분이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 예. 그렇군요. 예, 그 비싸죠. 아니, 그게, 아까 예. 3개월 정도 걸린다면 예, 예. 뭐 그동안에 재료비나 인건비 다 합하면 예. 진짜 뭐 꽤 되겠는데요. 예, 네, 예. 가격이 뭐 이렇게 가장 높았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만드신 것 중에서 뭐 500만 이상이라고 500만 원 이상. 이상이라고 보시면 아,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예. 기타를 지금까지 쭉 만들어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랄까요? 그런 기타는 어떤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이제 첫 학교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섯 명이서 수업을 받으면서 똑같은 나무로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두 달 걸려서 다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바꿔서 쳐보고 했는데 다 달라요, 소리가. 다 다르고 아. 이게 이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고 연주를 한 똑같은 기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연주하면 서로 다 다른 소리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현악기 특성상 완전한 악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만 예. 다루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예, 감정 전달이 가장 예, 용이한 악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마음을 예. 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대학 때요. 예. 대학 때 무조건 배웠습니다. 아. 우리 여학생들께 연애를 위한 피스코스인가요? 뭐 그러려면 드릉 하면서 예? 예. 오늘도 별이 진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런 매력에 그런 네. 이유 때문에 기타만이 가지고 있는 네. 네. 남자들이 보통 기타를 배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하죠. 맞아요. 네. 네. 옛 생각 나시나 봐요. 자 앞으로 꿈 어떤 네. 게 있으십니까?
뭐 좋은 기타를 만들고 뭐 세계적인 뭐 기타 빌더가 되고 싶은 건 누구나 네. 기타 네. 만드시면 똑같은 꿈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그 이렇게 뉴욕에 계시는 윌리엄 군피아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조금 투자해서 오랫동안 기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제일 예, 최종적인 목표로 네.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작 그러니까 예. 제작자로서의 길은 예. 계속 가겠다. 예, 예. 연주자는 아니시고. 아유, 연주는 뭐 잘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니까. 네. 예,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오랫동안 예. 사랑받는 기타 제작자가 그러니까,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제작자가 사천에서 탄생하기를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타 제작자 문찬호 씨와 오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